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빠르게 떠먹여 드리는 공파TV입니다. 멋진 곳에 저희가 왔어요. 네, 여기가 어디일까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밥 주는 아파트 시리즈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 와보고 저희가 너무 좋아서 바로 현장에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곳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곳곳에 많아요. 여기에서 살면서 얻을 아이디어, 그리고 식당을 이용하는 아이디어, 또는 식당을 운영하실 업체나 실버타운 업체들도 보시면 얻으실 아이디어가 가득합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꼭 봐주세요. 저희가 항상 실버타운에서 식사가 화두잖아요. 네. 요즘 계속해서 그 영상들을 올라가고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식당 운영을 보고 희망을 받습니다. 저는 실버타운도 이것을 벤치마킹 할 경우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버타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식사 문제 중에서 음식을 적게 할 경우에 매 끼마다 식사가 얼마나 하실지, 그게 식수가 얼마나 될지를 모르니까 네. 낭비되는 그런 음식도 그렇고 네. 그것 때문에 또 가격도 어떻게 내릴 수가 없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여기가 해결이 됐어요. 네. 이곳은 매 끼마다 주중에는 400끼, 그리고 주말에는 700끼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와서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종류가 한식과 뭐 양식인지 중식인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식이 400끼, 그 다음에 중식, 양식이 또 400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샐러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또 팔고 있어요. 네. 와서 또 그걸 사 먹어도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신청도 그 식사 시간대를 좀 비껴서 이렇게 네.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식당도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줄을 전혀 서지 않아요. 그 시간대별로 선택을 하고 오니까 네. 줄 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요리를 또 즉석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먹은 게 볶음 우동이었잖아요. 네. 그거를 다 된 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먹으면 약간 좀 뿌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딱 갔을 때 바로 볶아서 바로. 딱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운영하고 있는 아오홈에서 하잖아요. 네네. 식수를 정해놓은 거예요. 네. 평일에는 각각 한식 400끼, 뭐 양식 400끼 이런 식으로 주말에는 700끼, 700끼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사람들이 앱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선착순입니다. 네, 그래서 늦게 하면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누가 취소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그게 뜬대요. 그런 식으로 해서 400끼를 준비를 해서 400끼를 제공을 하니까 재료를 버릴 필요도 없고 네. 직원들의 효율적인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른 실버타운들도 이곳을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곳은 처음부터 그렇게 딱 세팅이 잘 되어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이것도 네. 처음에는 줄을 뭐 200m씩 기다렸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의 아. 항의가 심해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시스템이 정착이 된 거네요. 얼마 전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직접 이렇게 신청해서 먹어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절차를 보여드리면 네. 자이 앱이 있어요. 자이 앱에서 아웃플레이트로 이제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약하기 들어가면 점심 1회차, 2회차, 3회차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나눠서 자기가 원하는 걸 예약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르면 바로 예약하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리 다 결제가 다 되고 여기 와서는 이제 출력만 해서 가서 밥을 받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도 식수가 이미 다 파악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1일 음식이 종류별로 400개, 400개, 뭐 600개, 600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먹을 수 있어요. 가서. 먼저 네. 선점을 딱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면인식하고 네, 인증하면 본인이다 확인하고 네, 여기서 이제 쿠폰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시스템이라 실버타운도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네, 이쪽으로 가시죠. 지금 아오홈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하루는 죽, 하루는 빵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교대교대로 나와 있고 메뉴 보이셨겠지만 그리고 뭐 샐러드, 그다음 빵, 그다음에 뭐 김치, 뭐 순류 추가 빵. 이게 비용이 얼마인가요? 9,000원입니다. 9,000원이요? 네. 주민들은 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적정 가격, 구석이 많고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자기가 예약해서 사람들을 시간대별로 네. 타임 세퍼레이션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다지 예, 예, 많이 번잡하진 않은 것 네. 같아요. 하나 조금만 주세요. 요거만 이거 주세요.
점심과 저녁이 되는 건가요? 네, 점심만 저녁. 근데 그게 오히려 아침보다 나은 것 같은 게 아침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먹는 경우 많잖아요. 과일이나 이런 걸로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 네, 남자분들 많이 와서 드세요. 습이랑 이렇게는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리필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음료도 그날그날 다른 종류의 음료가 나와요. 빵이 나오는 날은 순육이 나오고, 네. 이제 빵이 없이 그냥 샐러드만 나오는 날에는 죽이 나와요. 프라이빈 룸입니다. 텀블러 가지고 오면 또 할인해주고. 네. 잘 소진하고. 저희 이제 휴게실. 네. 공방님 여기가 세대수가 와보니까 엄청나요. 네네. 3,375세대예요. 거의 한 만 명 정도 사신다고 하십니다. 규모에서 일단 압도돼버렸어요. 도시 하나죠 그냥. 세대수에서 커뮤니티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또 최신축이라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좋은 점들을 다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지니까 갈수록 좋아지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가 점점 좋아진다고 느꼈는데 수준이 이 정도가 될 줄 몰랐어요.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죠? 저는 스카이라운지? 아, 저는 커뮤니티가 이 성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아주 밝은 흰색으로 돼가지고 너무 밝고 완전 자연광으로 조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네. 이곳에 무려 3개가 있습니다. 네네. 스카이라운지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막 흐르고 예쁘게 정원을 만들어서 꾸며놓은 티하우스가 있고요. 그리고 공파님 좋아하는 북카페가 있습니다. 네. 도서관 같은 북카페. 커피도 맛있고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어, 반했어요. 한번 보시죠. 여기는 썬크로 되어 있는 실내 운동 시설인데 여기가 이제 실내 트랙 다닐 수 있는 여기는 농구장, 탁구장 보통 시간당 만 원으로 예약해서 앱에서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학교 애들 막 농구하고 엄마 아빠들 탁구 치고 애기들하고 탁구 치고 트랙은 이제 비 올 때 운동장 달릴 수 있게. 어, 밝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선크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일부러 색깔도 다 밝게. 네. 야외 같잖아. 예. 눈 오고 비 올 때. 이제 자연광이 들어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빠하고 아들하고 골프장인데 여기는 이제 코칭하는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개인 연습하는 데는 저 안쪽에 있고. 코치가 개인 레슨 하는데. 네. 네. 네, 이쪽에는 스크린 골프장도 4개가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예약해서 이제 만 원, 만 원 정도 해서 주민들이 예약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라카룸이고요. 이렇게 많아. 네. 얼굴 인식하면 이렇게 해서 입장 1일권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예약할 수 있고 비용 같은 거는 한 시간에 4,000원. 여긴 남자 사우나. 여자 사우나, 피트니스 있고요. 가구마다 하루에 2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 되는 거는 2,000원씩 카운트 되고요. 여기 이제 북카페.
1층에 실내 수영장 있고 그 다음에 실외에 애들 놀이장이 있어요. 미니 캐리비안 베이처럼 그렇게 한다. 이게 지금 수영장 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아, 지금 물 떨어진 게 아니고 비둘기 똥입니다. 아, 그런가요? 어우, 멋있다. 쫙 올라오니까. 옥상마다 태양열 전지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가 저희가 이제 재건축할 때 서울시에서 친환경 복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해서 태양열 전지하고 여기 또 이제 여기서 키오스크 해가지고 그래서 커피, 넌커피, 티, 와. 에이드, 드링크, 음수. 뭐 없는 게 없어. 전체로 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바구니 해서. 아, 좋네요. 하면 저쪽으로 오다가 되고. 여기가 이제 야경 스팟입니다. 우와. 밤에 여기 오면. 밤에 야경. 그 입주민들도 많이 올라오겠어요, 밤에. 많이 오시죠. 저 앞에가 양재지구죠? 네. 진짜 가깝잖아. 네. 여기. 너무 좋죠. 이쪽이 이제 대모산. 아. 너무 좋다. 다 좋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게 요즘은 조경이에요. 조경. 조경이 좋아야죠. 조경이 좋아야 또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이곳이 최고입니다. 공파님이 가본 곳 중에 최고 아니에요? 아, 제가 이래봐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이곳은 건폐율이 18%입니다. 그밖에 안 돼요? 그러면 82%가 전부 조경이죠. 그 82%를 전부 공원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쾌적하고 리조트 같군요. 예. 아, 나 갑자기 개포 프레지던스 홍보 대사대 부렸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가는 곳마다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한번 다시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리조트 같은 이 아파트의 내부 조경시설을 한번 곳곳을 다 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파트 통경축이라고 네, 바람길. 아. 네. 요즘 아파트 너무 좀 좁게, 뭐, 용적률 많이 지으면 아파트에서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 딱 뚫리게. 여기 유치원 들어올 자리입니다. 아. 아직 오픈은 아직 안 했어요. 네. 그게 정말 리조트 같다는 느낌이 많네. 주변에 곳곳에 앉아서 쉬고, 담소 나눌 만한 장소가. 여기도 있다. 상상적이에요. 아, 너무 예쁘다. 와, 비밀의 정원이야. 요즘은 조경도 막 화려한 곳을 하는 게 아니고 들꽃을 되게 예. 너무 좋죠. 밤에 오면 또 좋아요, 이렇게 조명 딱 있고 앉아서 찍기도 하고. 지나가니까 얘기해. 분위기가 아주 뭐 묘하게 이게 아직 에이지드 가든이거든요. 잔잔하게 저기는 시원하게 폭포가 떨어진다는 여기는 잔잔하게. 아, 그러네요. 여기 진짜. 아, 저 오늘 좀 이래. 에버랜드 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 오셨네. 저 네. 구독자예요. 네. 제가 초대했어요. 잘하셨네. 네네. 식사하시고. 잘 좀 부탁드리고. 네. 너무 좋아요. 이사 오세요. 네. 네. 와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좋은 데 사시네요. 아, 너무 축하드려요. 네. 그렇게 두 분이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막 너무 관심 많고 계속 보고 그러세요. 있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데 사셔서 부러워요. 아유, 아닙니다. 오세요. 진짜 거의 완벽하네요. 근데 그러면 이곳의 입지도 좀 살펴볼까요? 입지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남이잖아요. 네. 강남 중에서도 배산 임수, 남쪽으로는 대모산이 쫙 병풍처럼 네. 막아주고 있고 바로 한 블록 건너면 양재천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양재천에서 맨발 걷기 하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양재천 너무 사랑하는데. 그리고 가까이에 삼성병원도 있고요. 큰 병원들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이곳이야말로 실버타운으로서 역할을 하는 시니어 특화 아파트다. 근데 뭐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어야지 가격이 여기가 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가격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도 좀 알려주세요. 뭐 참고하게요. 대략 우리가 국민 평형으로 따질 수 있는 30평형대는 한 30억 정도? 못 가요. 그리고 20평형대는 한 20m? 그것도 좀 어려운데? 그런데 전세로 하면 또 한 10억. 갈까? 그런데 기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18평형이 있더라고요. 아, 저 18평형 살 수 있어요? 네, 저도 살 수 있습니다. 네. 거긴 얼마나요? 이곳은 월세로 나와 있는 걸 봤는데 네. 월세가 얼마인가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40만 원입니다. 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중에서 이곳에 들어와서 사시면 실버타운이나 다름이 없다. 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곳을 잘 모르거든요. 또 실버타운은 들어가기 싫어하시잖아요, 대부분. 네. 저희 연배 50대, 60대 자녀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너무 큰 집에서 혼자서 힘들게 사시잖아요. 식사 문제도 너무 어렵고 해결하시기가. 그런 분들은 이곳에 한번 왔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곳을 저희를 초대해 주신 우리 공치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 공치님께서 실버타운을 저희 것 보고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60 되면 바로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 사시게 되시고 나서 아, 조금 이따 들어가도 되겠다. 내가 부모님들을 좀 다 모시고 이렇게 다 봉양을 한 뒤에 그리고 나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근데 너무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와보고 나서 이해가 됐고 설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밥준 아파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둘러보면서 얻은 네. 아이디어들을 같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희 밥준 아파트 시리즈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많이 초청해 주세요. 매주 3시에 하는 라이브에도 자주 놀러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